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계엄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일단 무조건 제가 죄송하다는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랫동안 영상을 기다리신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한 점, 뭐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궁금한 점을 저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일일이 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점, 그런 모든 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 9월 달쯤에 제 개인 샵을 오픈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상당히 좀 바빴어요. 그리고 핑계 아닌 핑계지만 그동안 영상을 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왼쪽 이 엄지손가락이 타이핑을 할 때마다 엄청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핑계 아닌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나태해지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가르치던 칼리지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재정적인 문제를 넘지 못하고 잠정 폐쇄됨으로써 제가 일단 가르치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자기 벌을 멍멍이 못 준다고 몸이 또 간질간질합니다. 뭐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뭐 많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림으로써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참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가락이 좀 아파서 영상 편집을 컴퓨터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랩탑을 하나 구입을 해서 좀더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혹시 제가 영상에 원래 제가 영상에 자막을 쫙 달아드렸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이 간만에 여러분들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제가 좀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기존에 뭐 교육적인 영상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인 영상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제 친구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오픈하는 그런 매장 쪽에 가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성공적인 신화를 쓰고 있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생생한 캐나다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슈퍼챗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기능을 10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이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10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짜 제가 정말 정말 무엇보다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정말 달아드리지 못한 점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댓글을 바로바로 못 달아드리더라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알찬 정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많이 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늘 힘내시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서로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힘을 합쳐서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고 암묵적인 응원을 하셔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